짠. 베이비. 돌아가요. 별. 모빌. 별 모양. 다시. 한 바퀴 또 돌려가지고, 꽃 모양. 원 상태로. 반지. 아하하. 별 모양. 모빌. 색종이 한 장을 밑에 조금만 잘라가지고, 조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? 흰색이 보이게 하고 3cm의 종이를 만들 거예요. 3cm의 표시를 할게요. 3cm의 표시를 하고 3cm. 3cm 간격의 색종이 조금으로 만들게요. 가위로 잘라볼게요. 3cm 종이로 만들 수 있어요. 가위 할때손 조심히 하세요. 얇은 거 하나. 이걸로 미니 베이비 매직 서클을 만들어 볼게요. 다른 색으로 만들게요, 방구 이모는. 3cm의 색종이 또 접어 볼게요. 우선 여기 흰색이 보이게 하고 길쭉한 네모 접기 반으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. 반으로. 네모 모양이라서 네모 접기라고 하는 거예요. 펴가지고 지금 접힌 중간 선에 딱 맞게 다시 한번 반으로 접어주세요. 아래쪽 했으면 위쪽도 똑같이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이걸로 이제 매직 서클을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세로로 접고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반. 표시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지금 접은 이 반의 중심선에 점, 가운데 점. 중심선 접었으면 여기 중심선 여기 정 가운데 이 부분 정 가운데 부분을 통과하는 X표를 접을 거예요. 이렇게 X표 여기 접힌 선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그게 일자로 쭉 맞으면 돼요. 펴가지고 또 여기 중심점을 통과하는 X표 두 개, X표 모양을 만들 거예요. 이쪽으로도 또 X표 한번 접고 여기 작은 접힌 선이 있는데 일자로 쭉 똑같이 이렇게 쭉 따라가게. 그러면은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X표가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은 가운데를 이렇게 모아서 딱 반으로 접어주면서 끝을 연필처럼 이렇게 세모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연필.
이렇게 사이에 들어갔어요. 사이에 이렇게 안에 넣어주고 이렇게 세모 모양 연필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쪽 길쭉한 거 하나, 이쪽 길쭉한 거 하나를 접어 나갈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접혀 있는 그 선에 딱 맞춰가지고 가로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선에 딱 맞춰서 이쪽으로 한번 접어주고 세모 펴서 반대쪽으로도 또 이렇게 접어주고 펴서 X표가 생겼어요. X표.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여서 잡고 위에서 꽉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다시 지금 접은 선을 이용해서 세모로 그 다음에 짧아졌죠? 이걸 또 다시 내려요. 여기 선에 보이는 선에 딱 맞춰서 또 내려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. 이 선에 일자선에 딱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세모를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또 가운데 이 가로선에 맞춰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세모를 한번 접어주고 펴주고 X표가 생겼어요. X표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잡고 붙이면서 잡고 이렇게 눌러주면 세모가 접혀요. 세모 그러면은 또 다시 펴가지고 이걸 펴서 세모 모양으로 연필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벌써 이렇게 세 개나 만들었어요. 세모를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주세요. 내려서 또 중간에 일자 선들이랑 같이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이 가로선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한번 접고 펴서 왼쪽으로 한번 접고 X표를 만드는 거예요. 가운데 X표가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것처럼 잡고 이렇게 꽉 눌러줘서 세모를 만들고 다시 이제 윗부분 펴서 연필 모양으로 이렇게 세모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. 네 겹을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일자로 내려주세요. 여기 일자가 되게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서 버릴게요. 필요 없어요. 이거 버리고 이쪽은 다 접었어요. 이제 뒤로 돌려가지고 이 길쭉한 거를 또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접으면 돼요. 이렇게 일자로 접고 오른쪽으로 세모를 한번 접고 펴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접고 X표를 만들어준 거예요. 여기 세모에 딱 맞게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처럼 이렇게 접는 것처럼 접어서 위에서 꽉 이렇게 눌러주면 세모 접기가 접혀졌어요. 그 다음에 다시 펴가지고 연필 모양으로 세모로 이렇게 다시 이 길쭉한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접어서 여기 일자 다 마치고 오른쪽으로 한번 펴서 왼쪽으로 한번
펴가지고 X표를 만든 거예요. X표.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하면서 꽉 누르면 세모가 만들어져요. 그 다음에 다시 펴가지고 연필 모양으로 뾰족하게 앞을 세모, 세모. 계속 접어 나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하나, 두 개, 네모가 한 두 개 정도 나온 크기가 됐으면 이제 필요 없어요. 잘라서 버릴 거예요. 이건 필요 없는 부분. 아까는 네모 하나 정도 필요 없는데 이제는 두 개? 네모 두 개 정도가 필요 없어요.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. 버리고, 아, 이거 사용할게요. 이거 이렇게 살짝 펴보면 살짝 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? 안쪽 여기를 펴가지고 첫 번째 있는 이 길쭉한 네모 부분에 풀을 붙여가지고 연결을 할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사용하다 남은 거 버리는 거 여기서 정사각형 네모가 필요해요. 끝에를 한번 이렇게 접고 세모 또 이쪽도 이렇게 그다음에 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는 방귀 이모가 필요한 거는 네모 정사각형이 필요한 거거든요. 정사각형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선이 있고 이쪽 세모 접고 이쪽도 세모 접고 세모를 네 군데 다 접어주는 거예요. 세모를 네 개 접었으면 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접힌 선이 이렇게 펴지는 선이 있죠? 이 선이 세로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여기 이렇게 첫 번째 칸 이렇게 반만 보이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여기 풀로 붙일 거예요. 풀로 붙일게요. 여기 이 길쭉한 한 칸 풀을 붙이면 돼요. 길쭉한 부분 풀을 이 표시된 한 칸에만 이렇게 붙이고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선이 반만 이 네모에 반만 들어가게 넣고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연결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원래 접혀져 있던 그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다 접어보고 이 끝에 이제 툭 튀어나온 부분 하나 이 부분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반 접힌 부분이 바깥이에요, 지금.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도 펴가지고 이쪽 끝부분 한 칸에다가 풀을 칠할게요. 여기 이렇게 한 칸. 한 칸에다가 풀을 발라주고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려가지고 뺑 돌려서 이쪽으로 와서 아까 남아 있었던 반 끝에 반 부분을 넣고 풀을
클로 한 다음에 원래 있었던 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대로 이렇게 접힌 선 그대로 한번 이렇게 다시 접어서 모양 형태를 다시 잘 갖춰주고 완성.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안쪽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돌려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꽃모양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돌려가지고 원 상태로 예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모양을 더 귀엽게 예쁘게 하려면 더 이렇게 다시 한번 꽉꽉 접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살짝 펴면 매직 서클 돌려볼게요. 완성. 꽃 모양 돌려가지고 꽃 모양 튀어나오고 별 모양 다시 한 바퀴 또 돌려가지고 꽃 모양 원 상태로 매직 서클 반지 아하하 반지 베이비 매직 서클을 만들어 보세요. 여기까지 만들라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